안녕하세요, 생물도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 복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복어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런 복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작은 복어들일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코딱지만한 이 완두콩 같은 녀석들이 정말 복어가 맞나 싶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복어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복어인 인디언 복어입니다. 이름 앞에 인디언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 복어들이 인도에서 서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가 떠올리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닌 인도의 복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드워프 복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똥꼬 쪽에 뭐가 달려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훌륭한 크기의 똥을 열심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인디언 복어는 인도 남부지역 일부 강 중에 유속이 느리고 수초와 유목들이 우거진 곳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크기가 워낙 작은 어종이다 보니 수초나 유목들 사이에서 물벼룩이나 물달팽이, 작은 곤충 등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김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복어 특유의 앙증맞은 눈망울과 오동통한 똥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으면서도 복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안 그래도 귀여운 복어를 미니어처로 축소시켜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보통 수족관에서 담수복어로 유통되는 복어들은 사실 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담수복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록복어나 토파지복어 같은 어종들은 보통 어릴 땐 담수에서 생존이 가능하지만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염분이 필요한 기수복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인디언복어는 아주 감사하게도 정말 몇 안 되는 완전 담수에 서식하는 종이라 일반적인 담수어항에서 사육이 가능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복어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복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렇게 제 손가락과 비교해보시면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디언 복어는 다 자라도 3cm 내외의 크기일 정도로 너무너무 작고 앙증맞아서 작은 어항에 키우면 정말 예쁠 것 같지만 그게 사실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항을 옮겨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수조는 오래전부터 물잡이를 끝마쳐 놓은 어항이고요. 인디언 복어의 경우 수초나 유목 등의 은신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우선 수초를 몇 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빽빽하게 심어주면 더 좋고요. 저는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디언 복어들을 투입해 볼게요. 아, 참고로 새로운 어항에 물고기를 투입할 때 지금처럼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넣으면 급격한 암모니아 증가로 물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투입 전에 해당 어항에 미리 구피들을 여러 마리 키워뒀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 마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워낙 작아서 어항이 별로 풍성해 보이지 않는데요. 입수 초기라 어항 환경이 낯선지 평소 친하지 않은 녀석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뭉쳐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친한 척을 하고 있지만 아마 어항에 적응하고 나면 앙숙으로 돌변하게 될 겁니다. 이 인디언 복어가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항에 키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격에 있습니다. 복어류들은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보통 어항에 여러 마리를 합사하면 심할 경우 상대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난폭한데요. 이 인디언 복어가 비록 콩알만한 초소형 복어이지만 그래도 엄연한 복어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어항에서는 한 마리만 단독으로 사육하시는 게 좋고요. 서열 싸움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는 비교적 넉넉한 공간에 아예 여러 마리를 넣어주시고 숨을 공간 등을 마련해주시면 그나마 싸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수 하루가 지났는데요. 나름 적응을 했다고 벌써부터 개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 이렇게 초점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보거류들은 사료 적응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이 인디언 보거 역시 사료 적응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료에 입을 잘 대지 않습니다. 제가 데려온 개체들도 아쉽게 모두 사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보거들이 좋아하는 감마루스도 인디언 보거들에게는 사료만큼 관심 없는 먹이일 뿐입니다. 혹시 몰라 냉동곤쟁이도 한번 줘봤는데요. 역시 먹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대체 뭘 줘야 하느냐 하고 생각이 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디언 보거들은 야생에서 주로 물벼룩이나 물달팽이, 작은 벌레 등을 주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장이나 실지렁이, 물달팽이 등을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냉동 깔따구인 냉장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로 급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급여용 깔때기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냉장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깔때기에다가 냉장을 넣어주면 구멍 사이로 한 마리씩 빼먹게 될 겁니다. 역시나 이전에 주었던 먹이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뽑아서 국수를 흡입하듯 후룩후룩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치열한 먹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입맛에 맞는 먹이라면 이렇게 상대방을 쫓아가서까지 쟁취하는 걸 보니 역시 보거는 보거네요. 이렇게 냉장 한 마리를 두고 두 마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광경도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그렇게 인보기들은 신나게 냉장 파티를 이어갑니다. 냉장을 배불리 먹고 난 인보기들은 모두 이렇게 배불뚝이 똥배쟁이들이 되었습니다. 꼭 짝짓님처럼요. 그리고 몇몇 개체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얀 점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보거류들은 피부가 약해서 백점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갑작스레 환경이 변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될 때 이렇게 백점충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아마 입양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엔 히터기를 이용해서 며칠 동안 온도를 좀 높게 유지해 주시면 생체 사이클이 빨라진 백점충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항 수온을 올려준 지 며칠이 지나자 육안으로 보이던 백점충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상태로 먹이도 꾸준히 잘 먹어주고 컨디션만 좋다면 더 이상 걱정은 안 해줘도 될 듯 하고요. 만일 백점이 지속적으로 재발한다면 따로 약물 치료를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작고 소중한 보거계의 미니어처 인디언 보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폭발적인 먹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거류들은 주기적으로 딱딱한 먹이를 주지 않으면 턱뼈가 길게 자라나서 문제가 생기곤 하기 때문에 종종 딱딱한 먹이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인디언 보거가 냉장만큼이나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물달팽이류입니다. 이 물달팽이는 조만간 여러 마리를 구해서 따로 물달팽이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신기한 생물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